안녕하세요. 미래에서 온 꼰대입니다. 짜잔! 우와, 지나가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서귀포입니다. 서귀포. 지나가는데 저기 귤 눈에 보이는 게 귤입니다. 쟤는 꽃이고. 귤이 많이 보여요. 가다가 와, 귤이다. 귤 너무 싸죠. 10kg에 만 원이에요. 만 원. 택배까지 배달해줘요. 너무 싸지. 인터넷에 아까 전에 제가 보니까 귤 과수원 땅이 뭐 되게 저렴한 겁니다.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귤이 너무 싸니까. 저희도 막 길거리에 귤이 있어요. 막. 귤이 너무 싸. 저 가로수 같은 귤이 있어요. 귤이 너무 싸니까 제주도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데 원래 가격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누가 10배씩 올랐다나? 근데 뭐 제가 보니까 가격이 뭐 별로 안 비싼 것 같아요. 막 300평에 뭐 2억 뭐 인터넷 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이야, 여기가 어디야? 오, 찍지. 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귤인가? 여기 보세요, 여기 길거리에 귤이 막 있어요. 길거리에 귤이 널려 있어. 귤인지 뭔지 뭐 귤이겠죠? 노란 거. 그냥 여기 서귀포인데 서귀포에 오니까 길거리에 그냥 귤 그거예요. 가로수가 귤나무. 아, 귤이 나무였군요. 제가 귤 처음 본것 같아요. 우와, 귤인지. 우와, 저기 귤이다. 전부 다 귤이다. 와, 귤. 가로수가 귤이에요. 아, 재밌다. 가로수가 진짜 귤이네. 그냥 가로수 길거리가 그냥 다 귤이네. 와. 야, 서울에도 귤 심으면 안 자라나? 안 자라겠죠? 아, 좋은데? 길거리에 귤나무가 있다는 게참 좋아 보입니다. 여기까지.